때는 1987년. 38년이나 지속된 계엄령이 비로소 해제된 당시의 대만은 아직은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이성교제는 물론 동성교제는 더더욱 낯설 수밖에 없던 철저히 성적으로 금기와 제한이 심했던 사회입니다. 보수적인 카톨릭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인공 자한. 자한은 지금 신부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버디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한과 버디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로 학교 수영 수업 중 처음 만났습니다. 엉뚱하지만 귀여운 버디. 자한은 그런 버디를 처음 본 순간 왠지 모르게 그에게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디는 외출이 금지된 야심한 밤에 몰래 기숙사 탈출을 했다가 사감에게 걸려서 심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자아는 그런 버디에게 멍이 잘 빠지는 약을 건네주며 살뜰히 챙겨주는데요. 기어코 기숙사감의 차에 소변으로 복수를 하고 마는 버디. 어딘가 모르게 똘끼와 더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친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친구들이 게이라며 학교 후배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한에게도 야구 방망이를 건네며 혐오스럽고 역겨우니 함께 패자고 종용하는 친구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버디가 튀어나와 괴롭힘 당하고 있던 후배 게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는데요. 자한은 왠지 그런 버디의 행동들이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버디의 매력에 푹 빠져 자신도 모르게 버디를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버디도 그런 자한이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괜히 자한이 자고 있는 침대로 와서는 자한을 깨워 호두를 까먹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또 함께 여행을 가자고 먼저 꼬시기도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둘은 아무도 없는 빈 영사실을 발견하고는 몰래 들어가서 스크린에 비치는 손 그림자로 손장난도 치고 각자의 꿈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친구와 연인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점점 버디에게 빠져드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자한. 한편 원래 남고였던 자한의 학교에 새학기부터는 여학생들도 입학해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학교 선생님들은 남녀를 분리해야 한다며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이제는 동아리 활동조차 같이 할 수 없게 막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 당당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당돌한 1학년 여학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반반입니다. 그동안 매사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버디를 말리기만 하는 자신과는 달리 버디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며 이해해주는 반반과 그런 반반을 몹시 귀여워하는 버디의 모습에 심한 질투를 느낀 자아는 서투르게나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자아에게 우리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버디. 버디의 그런 모습에 자아는 몹시 화가 납니다. 홧김에 여자도 만나보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고 심지어 그녀가 알려준 사랑 고백을 암시하는 삐삐 영어조차 정작 그녀가 아닌 버디에게 보내고 마는 자한. 그러나 버디는 자한의 삐삐 메시지에 답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삐삐 메시지를 활용해 반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자한은 비록 이에 크게 낙담하기는 하지만 미련하게도 계속 버디의 답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버디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자한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연락했다고 하는 버디. 한 걸음에 달려가 걱정하는 마음도 몰라준 채
빌린 오토바이는 책임지고 수리해주겠으니 걱정 말라는 버디의 말에 서운하기만 한 자한. 你的车我已经要车行去拖了，我的裤子，你只在乎这件事吗？ 크게 다쳐 몸이 불편한 버디의 샤워를 자한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버디는 그런 자한을 뿌리치려고 하지만 자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디를 씻겨주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뒤얽힌 가운데 제대로 된 고백도 하기 전 선을 넘어버리는 두 사람. 버디는 자한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对不起. 그제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그렇게 어쩌면 두 사람은 이렇게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버디는 자신의 사랑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는 자한을 말리기 위해 자한의 집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정리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감정이 격해진 자한은 부모님 앞에서 버디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자한은 자신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자신을 막아서기만 하는 버디에게 화가 나 그만 집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와 정처 없이 어디론가로 향하는 자한. 버디는 그런 자한을 지금 거리에서 말없이 계속 뒤를 쫓습니다. 정자한, 你要去哪里啊? 이윽고 두 사람은 어느 인적이 드문 한 바닷가에 도착하는데요.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치며 마음속의 모든 격정을 쏟아내보려는 자한.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앞으로의 이별을 예감이라도 한 듯 바닷가에서 함께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연락이 끊겼었던 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자아는 한 번 더 용기 내어 버디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근히 지금 반반하고 연애하고 있음을 알리며 여전히 자한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는 버디. 他说跟我在一起的时候太像在拍琼瑶电影了，很不真实。 그런 버디에게 자한은 자기 선배가 쓴 곡이라면서 노래를 한 곡 들려주는데요. 노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 사람. 마치 이제는 정말 마지막임을 알기라도 한 듯 숨죽여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흰머리가 성성한 중년의 나이가 된 자한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 동창회 친구들을 뒤로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버디를 찾아보지만 역시나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창회 주소록을 통해 버디의 아내였던 반반에게 연락이 닿아 반반을 만나는 자한. 그러나 반반을 통해 버디가 끝내는 자신이 타고난 성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반반과도 이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害了我一生，也害了他。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고민을 늘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올리버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된 자한이 신부님의 묘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버디와 우연하게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만큼 비록 어색하지만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그리고 자아는 그곳에서 그토록 듣고 싶던 버디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其实那个时候我真的很爱你，越多相处一天，我就知道结局会更惨，所以我才请班班帮忙。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두 사람.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밤거리를 같이 걸어가며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중년의 두 남자의 모습은 천진하게 노래를 부르는 청년 시절의 자항과 버디의 모습으로 바뀌며 여운을 가진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은 두 사람이 부른 영화 주제가가 묘하게도 계속 제 귓가를 맴도는 것 같은데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 냄새나는 소통이 힘들어진 요즘, 부쩍 날씨가 쌀쌀해진 추운 계절을 맞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한 번쯤 곱씹어보며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드리는 영화 찐 리뷰, 영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중국명 커자니 신디 더 밍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每个人的初恋都跟史诗电影一样伟大。